보통은 잠수함은 이제 물속 깊이 들어가면 한 300에서 600m까지 들어가는데 그럼 수압이 엄청나잖아요. 그걸 견디기 위해서 이제 원통형의 압력 선체라는 특수강으로 만든 이런 선체를 이제 하나로 된 선체를 갖는데 타이푼급은 그게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. 직경 8m짜리 압력 선체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배열을 했고 그 외부를 1.2m의 간격을 두고 또 하나의 선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이제 둔중해 보인 건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잠수함 잡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? 어뢰 아닙니까? 어뢰 공격을 받아도 몇 단계 이제 방어막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잠수함에 비해서 강한 방어력을 갖는 거고요. 또 하나는 북극의 얼음이 두껍잖아요. 두껍겠죠. 두꺼운데 이 두꺼운 얼음을 딱 깨고 나와서 미사일 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? 기습을 당하는 거래요. 얼음 밑에는 감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얼음 뚫고 미사일을 쏘면 이제 뭐 소련 미사일 쏜다면 미국에서 기습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북극의 얼음을 깨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타이푼급 잠수함은 그 얼음을 두꺼운 얼음을 깰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한 두께 3m 말이 3m죠. 엄청 두꺼운 거잖아요. 얼음 그렇죠. 얼음 두께가 두께가. 근데 그거를 깨고 올라가서 미사일을 쏠수 있다고 그럽니다. 네. 막 3m 막 얼음도 막 뚫고 이러면 역시 타이푼급이 이름도 타이푼이 그거죠? 태풍. 태풍 그거죠? 예. 태풍급인데요? 오하이오는 뭐 그런 이름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쓰인 거고요. 이름이 중요한 게 뭐라 아니고. 이거. 물론 저희 잠수함은 저희 잠수함. 뭐 잠수함? 아 집에 잠수함 하나 있으세요? 예? 네?